안녕하세요. 청년 주역을 만나다 왕초보 주역의 미솔입니다. 오늘은 우물의 돌을 말하는 수풍 정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수풍 정궤의 모습을 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궤가 위에 있고 바람을 상징하는 손궤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은 손궤를 또한 나무라고 일컫는데요. 손궤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면 목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예로부터 나무로 무엇을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정궤에서는 하체에 있는 손궤를 나무 그릇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풍 정궤의 모습은 물 아래로 나무 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그릇이 물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퍼 올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를 연상해 보시면 쉽게 우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풍 정궤는 우물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우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군자는 우물의 덕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군자가 관찰한 우물은 어떠하며 그로부터 배운 우물의 덕은 무엇인지 괴사를 통해 알아볼까요? 우물은 고울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으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며 오고 가는 이가 모두 우물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고울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신 예가 재미있었는데요. 사극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뀌고 고울이 바뀌는 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우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물은 엄청난 항상성을 갖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이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물의 항상성은 우물이 갖는 두 가지 특징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우물은 오고 가는 이가 모두 사용합니다. 모두에게 쓰이는 보편성이 우물이 갖는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물은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무상무득, 이는 쉽게 말해 우물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한들 그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물은 퍼올린 만큼 채워지지만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가 사용하며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우물의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고울이 바뀔지언정 우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의 항상성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항상성, 곧 지속이라는 것을 같은 것이 변치 않고 쭉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수풍 정궤가 말하는 지속은 좀 다릅니다. 우물은 같은 물이 그 자리에 계속 고여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물을 퍼올리고 또 퍼올려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보탬이 될 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고루 나누지 못하는 우물은 물이 고이고 막혀서 결국에는 말라버려 더는 우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퍼올리고 또 퍼올려 사람들을 길러줄 때 비로소 우물은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보탬이 됨으로써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곧 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안에 있는 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 곧 나의 우물이 말라버린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나누면 외려 항상성을 해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같은 것이 변치 않고 쭉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속이라는 것을 변치 않는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나무 그릇으로 물을 퍼 올리는 그 끊임없는 운동성 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움직임이 곧 우물을 만드는 것이지요. 움직임이 멈추면 우물도 멈춥니다.
하여 주역은 쓰이지 않는 우물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흉하다고 말합니다. 우물이 지속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쓰여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렇기에 나무 위에 물, 우물을 보고 군자는 서로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물은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리고 또한 자신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을 퍼올려 보탬이 된 만큼 그 자리에는 또 물이 차오른다는 것을 우물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역점에서 수풍 전개를 뽑았다면 딱 그만큼 물이 차오를 거란 걸 알고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보탬이 되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어요. 안녕.